자, 앞쪽에 자리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님, 경기이사님,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뒤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 있는 곳에 우리 학생들도 좀 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한 가족이니까 나오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 무음으로 하셨습니까? 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자, 관리이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경기이사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화합을 위하여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가 얼마나 큰가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세 번 한번 짝짝짝 이렇게 세게 치는 겁니다. 여기 단상에 계신 우리 이쁜 사람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준비! 아유, 저 어린이집은 잘하는데 한 사람 이렇게 해줘. 얍! 해야지. 박수로 준비! 오, 좋아요. 박수 세 번 시작! 오, 너무 잘한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회자 김인화입니다.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중국 배드민턴 클럽 제33주년 창립 기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다음은 클럽 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준비 아직 안 됐나요? 자, 회기 입장식에 클럽을 갖고 오신 어쩌고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네. 김일선 우리 회원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박수 주세요. 다음은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선언은 초대 회장님이신
유혜기 고민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우리 이 구장이 정말 아주 천당이 됐어요. 아주 좋은. 옛날에 비하면 뭐 이거 실내나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저 김병민 위원장님, 추용구 위원님, 또 최일환 위원님 모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중어클럽 제33회 창립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또 단상에 계신 모든 분께서 단상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회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 중국클럽 회장님이신 정금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다음은 감사패 및 공로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금순 회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용구 명예회장님께서 편찮으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유혜규 고문님께서 받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중국 배드민턴 클럽 명예회장 추윤구. 귀하께서는 본 클럽 명예회장님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 발전을 위해 귀한 공을 지대하여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21일 중국 배드민턴 클럽 회원 1동. 자, 사진 촬영 좀 하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쪽에서. 네, 우리 회원님을 모시니. 네, 좋아요.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연합회장님이신 이용만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회장님이 먼저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예,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을 자주 뵐 기회가 없다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중국 클럽 참 애국자 클럽인데요. 능력도 하고 예, 애국가도 보고 내가 행사를 그동안 몇 번 다녔습니다만 애국가 부르고 국녀만 클럽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애국가는 뭐 생략하다 그러고 이렇게 대강하고 그랬는데 중국 클럽은 진짜 애국적.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33주년이나 되었네요. 중국 클럽이 창단한 지가. 네, 전 동호인들과 함께 중국 클럽 33주년 창립 기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광진구가 17개의 클럽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마 중국 클럽이 역사가 제일 깊고 오래된 클럽이라 생각되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정금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오래 뭐 100년 그 이상도 건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한 6월 한 3일하고 4일날 구청장이 대회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가 있는 클럽답게 명문 클럽답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서 그날의 행사가 화려하고 성대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여기 산증이죠. 중국 클럽이. 그러니만큼 주인의식 가지고 모두 참여를 해서 대회가 빛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더니 또 이제 독감하고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환절기에 항상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33주년 맞는 중국 클럽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클럽 회장님 내시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금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혜규 고문님 참석하셨는데 급한 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장이신 천중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추인님께서 좀 좋지 않아서 좀
지금 병상에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빠르게 차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김윤수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김춘명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기 자문위원은 오늘 좀 불참하셨네요.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명관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영주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계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한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현경 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이사 윤명윤 씨, 우리 경기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관리이사 권태수 관리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코치님이시죠? 조장차 우리 회원들 위해서 봉사하신 김준수 코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들, 김장수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강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섭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기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너무 예쁘게 꾸미고 우리 여성 부회장님이시죠. 디니나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명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사하신 이영만 연예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 김철기 사무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참 많이 마음속 써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이시죠. 김병민 의원께서 오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우리 최일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에요. 아차상클럽 박기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회장 김평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차상 고문이시죠. 이면수 언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장차 고생하는 우리 총무님, 김진아 총무님,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산을 받고 있죠. 우리 안현미 재무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부총무죠. 우리 나주부. 지금까지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나우도 부총무님, 감사해요. 중국 배드민턴 클럽 회원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 배드민턴 클럽 창립 33주년 맞이하여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중국 배드민턴 클럽은 작년에 바닥 공사에 이어 올해 외벽 및 천장 공사를 하여 최고의 환경,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애써주신 추은고 의장님과 김명민 최고위원님, 구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중국 클럽 회원님들은 서로 협력하고 중국 클럽을 더 발전시키고 건강을 함께 다져갑니다. 끝으로 중국 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본 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요거 끝나고 우리 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캐리커팅 할 때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나오시고, 자, 연합회장님 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님도, 최희관 이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다. 요 회장님, 회장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촛불을 일단, 촛불. 라이터 없어요? 아빠 언니가 있어야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입을 함께 모아주시고요. 제34회 중국 배드민턴 클럽 창립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 같이 함께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불러주세요. 다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잡아주세요. 자, 한 손씩 소매소매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잘라주시는 거 하나, 둘,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중국 배드민턴 클럽 제33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하기.